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진화론 이해하기 12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난 두 개의 영상에서 개통수를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개통수를 추론하는 방법이 있어서 판단 기준은 형태학적인 측면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자 개통학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번 영상에서는 고래의 기원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라 고래가 속한 고래목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영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래, 돌고래와 안락돌고래는 화석으로만 알려진 멸종된 종들과 함께 단개통군을 형성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러한 개통군은 고래목이라고 부릅니다. 고래목은 두개골에서의 여러 공유 파생 형질에 의해 단개통군으로 식별됩니다. 고래목 동물들은 귀의 구조를 둘러싸고 있는 두개골의 밑부분에 있는 뼈껍질인 넓고 두껍고 빽빽한 청각 돌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수중 청력에 대한 적응으로 생각됩니다. 고래목은 좁은 안화 및 관자 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의 포유류에서처럼 입의 앞쪽을 가로지르는 홀을 이루는 대신 앞니를 뺨의 치아와 일직선으로 배치하는 가늘고 긴 주둥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적인 혁신들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원시 고래인 노르돈 아트록스의 해부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고래목은 또한 파생된 치아의 특성을 공유합니다. 고래목 동물들의 특징인 다리가 없다는 것, 지느러미, 등지느러미와 갈라진 꼬리를 언급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고래, 돌고래와 안락돌고래가 물속에서 적응하게 하는 가장 명백한 특이한 변형들입니다. 그러나 초기의 고래목 동물들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르돈 아트록스는 작은 뒷다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약 5,300만 년 된 히말라야 산맥의 바위에서 발견된 가장 최초의 고래목 동물은 완전한 크기의 뒷다리를 갖고 있었고 아마도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육상에서 보냈을 것입니다. 따라서 화석 증거는 현대의 고래목 동물들은 육상 생활을 했던 조상에서 파생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이 조상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오늘날의 육상 포유 동물들 중 현대의 고래목 동물에 가장 가까운 친척은 누구였을까요? 1883년 윌리엄 플라워는 다양한 내부기관의 공유되는 특성에 기반하여 고래목이 유제류, 즉 발굽이 있는 포유류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플라워는 돼지를 고래목에 가장 가까운 친척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고래를 소, 사슴, 양, 하마, 돼지, 낙타를 포함하는 짝수발굽 포유류인 우제류로 포함시킬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1966년에 레이반 발레는 화석에서 발견된 공통된 치아의 특징을 바탕으로 고래목이 메소니키아 목이라고 불리는 고대의 유제류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고래목을 우제류의 친척으로 만들지만 고래목은 우제류 계통의 구성원은 아닙니다. 다음의 그림은 이 두 가지의 가설을 비교합니다. 생물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태학적 특징에 대한 형식적인 단순성 분석을 사용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결과는 고래목이 우제류의 친척이지만 우제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가설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연구는 고래와 몇몇 살아있는 우제류 그리고 화석으로부터 알려진 수많은 멸종된 종들의 진화적 관계를 재구성했습니다. 이 연구에 기반한 개통수의 단순한 버전은 다음의 그림으로 표현됩니다. 살아있는 종들 중에서 고래는 우제류에 가장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했습니다. 우제류를 단개통군으로 식별하는 공유 파생 형질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복사뼈라고 불리는 발목에 있는 뼈의 형태입니다. 이 그림은 우제류의 복사뼈의 독특한 형태를 잘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포유류에서 복사뼈의 윗부분은 둥글고 절구관절에 공을 형성하여 뼈는 발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우제류에서 복사뼈의 윗부분은 도르래 모양으로 되어 있으며 활차라고 불리는 경첩관절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형태는 발이 발목의 끝을 중심으로 넓은 홀을 그리며 회전할 수 있게 해주며 많은 우제류 동물에서 관찰되는 긴 보폭과 강한 달리기 능력에 기여합니다. 물론 현지의 고래에는 발목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래의 복사뼈의 형태는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몇몇 고래목의 화석들은 뒷다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고래의 한 종류인 바실로사우루스와 같은 멸종된 종들의 일부에서 다리는 작고 복사뼈는 발목의 다른 뼈와 융합되어 있어 그 형태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에서는 최근까지 알려진 표본이 너무 단편적이어서 고래의 발목이 우제류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결론을 뒷받침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형태학에 의존하여 계통 발생을 추정하는 것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른 유형의 자료 혹은 분석을 통해 계통 발생을 추정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DNA 서열과 다른 분자적인 특성들은 진화적인 관계를 추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골격 및 다른 형태학적 특징들과 비교하여 분자학적 증거는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비록 DNA 혹은 단백질 서열이 때때로 화석에서 복구될 수 있지만 분자학적 자료는 단지 현존 혹은 최근에 멸종된 분류군에 대해서만 쉽게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DNA 서열의 각 부위 A, C, G와 T의 단지 4개의 특성 상태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진화적 상동은 인식하기 어렵고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대량의 서열 자료를 생성하는 어려움이 크게 줄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화생물학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다른 종류의 DNA 서열이 변화해야 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정교한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자료가 암시하는 계통 발생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우제류와 고래목의 사례들을 사용하여 DNA 서열로부터 계통 발생을 추론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검토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나오는 이후의 내용은 비전공자나 과학에 대해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에 가깝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가끔 강조하는데 우리는 조금 전문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개략적인 내용이 무엇이다 정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논의한 방법은 1년에 상동 서열을 입력으로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자료는 공통 조상 사본에서 유리한 다른 계통에서 나온 동일한 유전자의 사례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방법들은 서열이 정렬되어야 합니다. 이는 일부 계통에서 발생했지만 다른 계통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다시 말해서 삽입 혹은 삭제가 확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서열이 상동적일 뿐만 아니라 서열 내의 모든 부위가 상동적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베타카세인이라고 불리는 우유 단백질에 대한 유전자의 엑손 7의 서열을 사용할 것입니다. 다른 삽입 및 삭제 중에 고래의 배열과 비교하여 소의 배열은 V61에서 시작하여 3뉴클레오타이드 길이의 삭제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배열 전후의 삭제 부근에 있어서 두 동물의 서열을 보여줍니다. 서열이 얼마나 잘 일치하는지에 대한 정렬의 영향은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이 암호화하는 아미노산의 서열보다 뉴클레오타이드 서열에서 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일반적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인간의 판단을 혼합하여 서열을 정리합니다. 적절한 정렬이 여기에서는 중요합니다. 만약 서열이 좋지 않게 정렬되면 진화의 역사와 관련하여 서열이 포함하는 정보는 손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정렬은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다른 소프트웨어에 의해 생성된 동일한 서열의 다른 정렬은 다른 계통 발생을 재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더 정확한 정렬은 진화적 관계에 대한 더 정확한 재구성을 야기합니다. 계통 발생 추정의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하자면 다음 그림은 8종의 동물의 정렬된 서열을 보여주는데 베타카세인 유전자의 작은 조각들은 훨씬 큰 자료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림의 서열에서 추정된 계통수를 보여줄 것이고 이 모든 계통수는 길이가 베타카세인 1100 뉴클레오티드 서열로부터 추정된 계통수와 일치합니다. 서열 자료에서 진화 계통수를 추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각 위치를 순차적으로 독립적인 문자로 처리하고 단 계통군을 식별하는 공유 파생 형기를 찾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앞선 영상에서 형태학적 특성을 분석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서열 위치에서 뉴클레오타이드를 분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의 서열을 검사해보면 일부 위치에서는 제공되는 정보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치 142에서는 모든 8개의 분류군이 동일한 문자 상태인 G를 갖습니다. 위치 192에서는 오직 하나의 분류군인 낙타는 다른 7개의 분류군과 다릅니다. 다른 위치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치 166번에서는 고래와 하마를 자매 계통으로 식별하는 공유 파생 문자 상태인 C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 파생 형질은 위치 162번에 있는 T라는 다른 공유 파생 형질 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위치 162에서의 문자는 위치 177에서의 문자와 충돌합니다. 여기서는 T는 고래, 하마, 돼지, 패커리를 단 계통군으로 식별하게 하는 공유된 파생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는 명백하게 이상적이지 않은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형태학적인 특징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때 우리는 단순성 분석에 눈을 돌립니다. 우리는 서열 자료로 동일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능한 모든 계통수를 가설로 간주하고 각 계통수의 각 부위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분포를 설명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진화의 정도를 결정하고 전체적으로 진화적인 변화가 가장 적은 계통수를 찾습니다. 이 그림은 13,395개의 가능한 계통수 중 두 개를 대상으로 60개의 분자적인 특성 중 세 개인 위치 162, 166, 177번에서의 뉴클레오타이드를 평가합니다. 고래가 우제류이고 하마와 단 계통군을 형성하는 계통수 A는 6개의 뉴클레오타이드의 치환을 필요로 합니다. 고래가 단지 우제류와 친척인 계통수 B는 9개의 치환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수렴 진화와 역 진화 사이에 몇 가지 임의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부 위치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단순한 다른 시나리오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모든 60개 특성들에 대해 모든 1395개의 계통수들 사이에 가장 단순한 계통수를 발견하여 그림 A에서 보이는 계통수가 단지 총 41회의 치환을 요구하는 최적의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림 B에서의 계통수는 47번의 치환을 요구합니다. 단순성이 가능한 계통수들을 평가하고 진화적 관계에 대한 최상의 추정치를 제공하는 계통수를 확인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또 다른 지표는 우도, likelihood입니다. 우도에 대해서는 통계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으시다면 모르셔도 됩니다. 아무튼 우도 분석에 포함된 계산은 번거롭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단순합니다. 이 생각에 대한 우리의 설명은 만약 우리가 만들어낸 계통수의 종류를 살펴본다면 더 이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의 그림은 앞에서 보여드렸던 서열 자료와 우도를 사용하여 추정한 계통수입니다. 이 계통수는 우리가 보여드렸던 계통 발생학에서는 아직 볼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분기의 순서와 분기 길이를 가지고 정보를 표시합니다. 이는 각 가지에서 발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당 뉴클레오타이드의 치환의 수에 비례합니다. 예를 들어 패커리는 계통이 갈라진 R1에 돼지보다 더 많은 치환이 축적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분기의 길이를 추정하는 것은 우도 분석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이 분석의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치당 기대되는 치환의 수로 측정된 가지의 길이와
가능한 다양한 치안이 발생하는 비율을 묘사하는 일련의 숫자인 서열 진화 모델을 갖는 제한된 개통수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자료에서 발견했던 서열의 특정 집합으로 진화되는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개통수, 개통수의 가지의 길이와 진화의 모델에 대한 자료의 확률은 개통수의 우도라고 불립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작성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서 개통수의 우도를 계산하는데 필요한 단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할 것입니다. 생물학자들이 사실상 언제나 컴퓨터로 계산을 수행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우도를 사용하여 진화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그리고 생물학자들은 개통수의 우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각 가능한 개통수의 가지 길이를 조정하고 개통수를 비교하여 우도가 가장 높은 개통수를 찾아내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실행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개통 발생 중 최대 우도 추정치를 찾아냅니다. 그것은 자료를 생성할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 개통수입니다. 이 그림은 간단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는 앞에서 제시했던 서열 자료에서 고래, 하마, 돼지, 그리고 외군에 대한 자료를 사용합니다. 내군에는 단지 3개의 종만이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가지의 가능한 개통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개통수에 대해 가지의 길이를 최적화한 후에 마지막 개통수가 가장 최고의 우도를 갖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래와 하마가 돼지보다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그것은 앞서 제시한 그림에서의 8개의 분류군의 개통 발생과 일치합니다. 개통수의 우도는 언제나 서열 진화의 특정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된다는 것을 명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모델로 전환된다면 다른 개통수가 개통 발생에 대한 최대 우도 추정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개통수의 우도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자료를 참고하세요. 이 그림과 같이 개통수의 우도는 개통수 그 자체, 위치당 치환되는 단위에서 개통수의 가지 길이, 각 가능한 치환의 확률을 제공하는 숫자의 집합인 서열 진화의 모델과 자료인 정렬된 서열로부터 계산됩니다. 이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개통수의 우도는 개통수 가지 길이와 모델에서 주어진 상태에서 자료의 확률입니다. 차례로 이것은 우리의 서열 집합에서 위치 1에서의 뉴클레오타이드의 확률, 위치 2의 뉴클레오타이드의 확률의 곱입니다. 주어진 위치에서 뉴클레오타이드의 확률은 개통수의 공통 조상에게 할당될 수 있는 뉴클레오타이드의 가능한 각 조합의 확률의 합입니다. 4군에 3개의 종을 갖고 있고 두 종의 4군의 공통 조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뉴클레오타이드에 16가지의 가능한 할당이 있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어진 할당의 확률은 가지 길이와 대체 확률의 함수입니다. 단순성 혹은 우도를 최대화하는 것을 통해 개통 발생을 추정하는 과정은 모든 가능한 개통수가 정당한 가설이라는 가정과 함께 시작합니다. 가장 좋은 개통수를 찾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들을 모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적당한 수 이상의 종을 갖고 있다면 가능한 모든 개통수를 확인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이것은 가능한 모든 개통수의 숫자가 4군에 있는 분류군의 수와 함께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4군에 7종이 있다면 1395개의 개통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개의 종이라면 820경, 794조, 5328억, 9155만 9375개의 개통수가 가능합니다. 생물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보다 훨씬 많은 수의 분류군에 대해 개통 발생을 추정하기를 원합니다. 처리 속도가 가장 빠른 컴퓨터를 갖고도 우리는 가능한 모든 개통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눈을 가린 채 국립공원에서 가장 높은 곳을 찾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공원 전체를 가로질러 촘촘한 격자 형태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모든 격자를 방문한 후에 우리는 어떤 지점이 가장 높은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원이 넓다면 철저한 탐색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탐색을 빠르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공원의 모든 지역이 배제될 수 있는 단서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속을 수색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항상 위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의 결점은 우리가 공원 내 다른 곳의 높은 봉우리를 알지 못한 채 다른 언덕에 갇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각각 다른 곳에서 시작하는 여러 가지 검색을 통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통 발생 추론 내에 소프트웨어를 작성한 사람들은 가능한 모든 개통수 중에 최상의 개통수를 찾는 속도를 높이기 위해 유사성 전략을 사용합니다. 가지와 경계라고 부르는 하나의 전략은 한 개통수의 모든 구성요소가 지금까지 발견된 최고의 개통수보다 더 나쁘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고려 대상에서 해당 개통수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휴리스틱 검색이라고 불리는 다른 전략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리더를 재배치하고 결과를 재배치함으로써 현재의 리더보다 우수한 개통수를 찾습니다. 지엽적인 정상에 갇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서로 다른 시작 지점에서 탐색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미 최고의 개통수에 가깝다고 믿는 이유가 있는 개통수로 탐색을 시작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보통 꽤 잘 수행되는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우리는 최적의 개통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이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개통 발생 추론은 활발한 연구 분야이며 새로운 방법이 끊임없이 고안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개통 발생 추론에 있어 형태학에 의존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닌 분자학적인 분석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